안녕하세요. 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 큰 딸은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작은 딸은 여기서는 10학년이니까 한국에서는 고1이고요. 여기는 고등학교가 4년이기 때문에 10학년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미국의 학교 시스템은 한국같이 이제 3월이 아니라 9월에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학교는 요즘에 좀 땡겨져서 8월에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8, 9월에 시작을 해서 5, 6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여름방학을 갖게 되는데 12학년이 대학에 입학원서 신청서를 내는 시기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합격 여부를 이제 우편으로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요즘에 알려주는데 3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는 대부분 다 오고요. 5월 초까지는 이제 학교에다가 디파짓을 해서 내가 이 학교를 가겠다 이제 의사를 밝히게 되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원이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웨이팅 리스트에 있던 학생들을 다시 콜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어떤 경우에는 여름에도 어떤 학교를 가기로 디파짓을 다 해놨는데도 또 연락을 해서 너 우리 학교에 올 생각이 없느냐라고 해서 학교를 스위치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실 미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어떤 포뮬러가 있거나 눈에 보이는 기준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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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지 사실 그게 그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닐 때는 기준은 딱 하나였었어요. 대학 입학고사 뭐 그런 시험 딱 모든 고3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로케이션에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놓고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 거에 장점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클리어하다는 거. 내가 그날 시험을 본 그 성적 그대로 어떤 학교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나는 떨어지고 나보다 더 점수가 낮은 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날의 시험 성적대로 합격 여부가 판가름이 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시험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또 불행한 경우에는 그날 너무 아파서 시험을 아예 못 봤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죽 썼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할 수 없이 1년을 또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같이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요즘에 어떻게 대학 입학이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엄마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다. 뭐 수시도 있고 못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애들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낼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공립학교에서 편안하게 애들을 그냥 보내면 됐기 때문에 야 이거 좋다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아무 걱정이 없었죠. 근데 이제 큰 애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간 다음 첫 번째 해에는 또 약간 이러고 다녔는데 10학년이 딱 되니까 이제 엄마로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외국에 사시는 한국 학부모님들은 거의 그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본인이 사실 미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또는 부모님이 대학교 교수일지라도 대학교 입학하는 그 시스템 또는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는지 또 요즘의 고등학생들은 어떤지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되게 고민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미국의 모든 전반적인 대학 입학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생각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 또는 어떤 소규모 모임에 가서 2시간을 강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대학 입학 원서는 이렇게 생겼다. 내가 보기엔 학부모들의 뭐 반 이상은 애들의 대학 입학 원서를 못 보고 애들이 그냥 엔터 쳐서 보내는 경우가 요즘은 다반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나눠서 보여드리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뭐고 그래서 고등학교 초반에는 이런 거를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막 그렇게 강의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무료로. 근데 이제 좀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면 그런 게 섭섭한 게 나는 막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이 유지되지도 않고 내가 얻을 거 얻었기 때문에 나는 간다 빠이빠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올해 12학년들 그리고 특히나 한국 아이들 이 LA 근방에 내가 아는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대학교를 어떻게 갔는지 또는 어떠한 추세인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제 딸이 아직 10학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정보를 지금 듣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데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는 힘들어졌어. 이번에는 되게 어렵더라. 뭐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은 해마다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해에 다들 처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조금 위에 했는데 그 기대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서 수시, 정시 이런 얘기를 하듯이 미국에서는 early decision과 early action 그리고 regular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미국에 사시면서 자녀를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early decision과 early action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 영어로 이렇게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은 미리 10월 말 안에 그런 오프닝이 있는 학교에 원서를 집어넣는 건데 early decision은 binding이라 그래서 결혼과 같아서 내가 proposal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받겠다. 너 합격이다. 그러면 꼭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원서를 집어넣거나 그 학교에다가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early decision은 꼭 가야 되는 조기 원서 전형이고요. early action은 그냥 행동만 취하는 거예요. early action으로 오픈할 수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 하나만 해야 돼 그런 학교도 있고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몇 학교 더 해도 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early action은 내가 너네 학교에 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일단 신청서를 넣을게 하고 10월 말 안에 집어넣으면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와라 그랬을 때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볼게 하고 정시, 그러니까 regular 학교에 또 어플라이를 다 한 다음에 그 학교들에서 오는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룸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디테일한 부분은 학교마다 다 이렇게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early action을 취하고 언제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캔슬이다. 뭐 학교에서 이런 룰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의 디테일한 룰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레귤러의 경우에는 12월에 어플라이를 하고요. 또 UC, 그러니까 University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이 개수가 쭉 있는데 그 UC 계열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들이 UC 버클리, 버클리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인 거죠. 그리고 UCLA, LA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인 거죠. 그래서 UCLA, UC Irvine, UC Santa Barbara, UC San Diego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학교들은 정시보다 조금 일찍 받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다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얼리로 넣을 때는 사실 학교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은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나 또는 약간 내성적으로는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학교에 많이 넣게 돼요.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 거니까. 근데 내가 굳이 하향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와 근데 꼭 가야 되는 거는 그런 지원은 안 하죠. 저희 아이가 얼리 액션 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런 학교에서 학교에서 합격을 했을 때 12월 15일 이내 모든 대학교에 관련된 그 절차가 끝났어요. 12월 15일 이후에 애슐리한테 남았던 과제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성적이 나와주는 거. 만약에 너무 떨어지면 나중에 학교에서 12학년 말에 성적표를 추가로 받는데 그 성적표를 보고 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만 학교 생활을 잘해주면 되는 거고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조금 여유로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애를 레귤러로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다림과 그런 걸 직접적으로 당해보진 않았는데, 우리 애는 한 학교만 딱 찍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애슐리 정도의 그런 성적과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지 그게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얼리가 안 됐다, 누군가가 보통은 이제 한 군데 정도 얼리를 넣거든요. 그래서 얼리가 안 됐다 그러면 얼리 그거 걱정하지 말고 레귤러에 많이 넣어서 그 중에 하나는 될 테니까 그 얼리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이게 멀티로 몇 개까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제 그 대학교 시스템에서 좋으면은 여러 학교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라는 게 많이 부풀려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내가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하버드에 넣겠다, 보통의 고등학교들은 넣지 마라, 너 넣어봤자 떨어진다 라고 선생님이 뭐 추천서 써줘 그런 거에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뭐 본인이 굳이 넣겠다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넣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을 때는 이렇게 신청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채워넣기가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학교에서 원하는 에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픽을 줬을 때 얘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각각의 에세이를 받아서 그 많은 에세이를 눈으로 진짜 읽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세이라는 부분 때문에 10개, 20개, 30개의 학교에 원서를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학교의 에세이의 토픽이 다르고요. 학교마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이런 스타일의 애들을 좋아하지만 똑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이 학교의 에세이를 쓰면 아, 얘는 우리 학교랑 안 맞는다, 그런 결론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맞는 에세이를 쓰는 애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학풍?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월 말인데 지금까지 합격 통보를 받고 불합격 통보를 받고 그러한 주변에 있는 한국 애들의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부형으로 6년제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7년에 접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듣고 회의도 많이 가고 또 어떤 대학교에 커넥션 있는 사람들이 직접 물어봐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듣고 나서 보면 두 가지 다른 면이 있는데,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그 요소들이 있고, 미국의 대학교에서 자기네 학교에 들어올 학생들을 뽑을 때 갖고 있는 기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거리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거, 제가 경험상으로 이거 뭐 사실 조금 지내보면 알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거 이거 이거에 신경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라고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학교 성적, GPA라고 미국에서는 하죠. 학점. 그래서 성적을 좋게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어떤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들었는지 아니면 아주 쉬운 과목만 들었는지 그런 내용도 보거든요. 그래서 양과 질을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AT나 ACT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대학 입학고사 그런 시험이 한 번, 1년에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SAT나 ACT가 1년에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많이 보는 걸 권하진 않아요. 많이 볼수록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잘 준비해서 두 번 정도까지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세 번도 사실 많이 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AT나 ACT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보는 시험의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선생님의 recommendation을 받죠. 그 recommendation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어 쪽, 수학 쪽 선생님의 recommendation을 받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고등학교 안에 있는 college counselor의 recommendation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칼리지 카운슬러는 한두 명인데 학생이 1,000명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퀄리티를 컨트롤하기는 어렵죠. 아마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그걸 감안하고 볼 거예요. 제가 봤더니 1부터 10까지의 그 그레이드를 매기는 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야지 대학교 입학사정관도 보면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레코멘데이션 할 때는 바로 대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사실 학생은 알 수가 없어요. 학생이 레코멘데이션을 잘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선생님과 관계를 좋게, 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뭐 선물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가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얼굴을 비추고. 고등학교 칼리지 카운슬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죠. 대학교 입학 원서를 쓸 때 처음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애와 얘가 11학년 때부터 자기를 중간중간 찾아와서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선생님과 의견 교환을 좀 했던 애랑은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틀리다는 거죠. 고등학생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extra curricular인데 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에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다른 밖의 교외 활동인데 이게 사실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애한테 무엇을 내가 해줘야지 우리 애가 예뻐 보일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 한국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틀은 많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악기 하나, 피아노나 바이올린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스포츠는 뭘 해야 될까? 스포츠가 너무 힘들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껴? 그리고 이런. 그래서 한국 애들이 어떤 거를 하는 거는 보통 비슷해요. 그래서 애슐리가 대학교 갈 때 걔 바이올린 했었잖아요. 바이올린을 하는 아시안 애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는 아시안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올린을 하는데 악장, 퍼스트 바이올린을 한 애는 그나마 조금 눈에 띄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다 똑같다는 거지. 굳이 남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애도 이거 시킬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의 성향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미리 두각을 발휘할까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참 어려워요. 근데 올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퍼스트 바이올린 했고 지가 바이올린 하는데 난 언니보다 못하고 친구 같은 해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내 위에도 잘하는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스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바이올린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 여태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계속 바이올린을 해라 라고 못한 게 맞잖아. 맞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써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올리비아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GPA, SAT, Teacher's Recommendation 그리고 Extra Curricular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봉사도 들어가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게 에세이예요. 너는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경험한 걸 써야 되거든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각각이 굉장히 다른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나오는 에세이였을 때 조금 더 칼리지 카운슬러들이 보면 얘 괜찮은데? 얘 흥미로운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미국의 대학은 어떤 기준에서 뽑느냐? 참 애석하게도 첫 번째로 제일 파워가 센 그런 팩터는 뭐냐면 레가시예요. 레가시라는 건 부모가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또는 조부모가 이 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일 때 또는 형제가 그 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이면은 가산점이 있는 거죠. 그 레가시를 조금 더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도네이션. 대학교는요, 물론 교육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 받아줍니다. 어떤 이제 엄마가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걔가 공부가 안 됐는데도요? 공부를 못하는 애라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현저하게 그런 결과들이 보였고요. 미국의 고등학교는 상위 10% 또는 상위 15%, 20% 이걸 11학년 말에 또 12학년 말에 졸업식 때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 얘는 요 정도에 들었던 애구나. 어떤 애는 거기 못 들었으면 얘는 그 밑이었구나. 그 정도의 이제 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애는 떨어지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는 됐다. 그것도 저 밑에 있는 애가 됐다. 근데 그 집에 돈이 많다. 근데 애가 그냥 얘기를 한다. 우리가 좀 도네이션 했어. 학교에 기부를 좀 우리 아버지가 했어. 그랬을 경우에는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어떤 애는 여기다 놓고 어떤 애는 여기다 놓고 어떤 애는 저기다 놓고 여러 학교를 걸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저 학교와 이 학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도네이션을 한 학부모들은 그냥 한 5개 정도 학교에 전화만 하면 된대요. 물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집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데 이 대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받는다는 거예요. 왜 대학교에서 그걸 받아? 그게 아니고 그냥 받는다고. 진짜로. 그래서 도네이션하고 레가시가 굉장히 중요한 팩토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원서를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몇만 건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거고 그 안에 어드미션 오피스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정말 내가 이번에는 7천 어플리케이션을 봤다. 6천 어플리케이션을 봤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도 과자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읽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그 서류를 이렇게 넘기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에세이는 눈에 딱 띄는 에세이가 있고 어떤 에세이는 그냥 세 줄 읽고 그냥 넘기는 에세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얘는 분명히 하버드를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버드의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에세이가 눈에 안 띄었거나 얘가 우리 학교에 들어올 정도로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 또는 우리 학교와 맞지 않아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한국의 입시 제도가 너무 자꾸 바뀌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미국의 입시 제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 그냥 오야 마음이에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어플리케이션과 에세이와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 누구는 뭐 한다는데 너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누구는 뭐 한다는데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와, 우리 애가 그렇게 뜨개질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그 엄마한테 뜨개질을 좋아해? 그러면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라 그래요. 나는 진짜로 그렇게 권하거든요. 우리 애가 머리를 열심히 따요 라고 며칠 전에 누가 얘기하셔서 그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모니터가 여기 있더라. 이걸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못 따니까 여기에 모니터를 두고 이렇게 하던데 하나 셋업을 해주라고 내가 그럴 정도였어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이제 소셜미디어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너무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걸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그게 재미있거나 그게 볼만하다 그러면은 팔로워가 이렇게 느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대학들은 오히려 그거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누구누구가 어느 학교를 갔어 그러면서 올리비아가 하는 말이 엄마 근데 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는 어느 그 좋아하는 단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그거는 사실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한국 사람의 생각에서는 야 그거 해서 뭐하냐 막 쓸데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쓸데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색깔이고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수다 떤 얘기는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정답이 있으면 그걸 따라갈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학교마다 다르고, 아이마다 다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시츄에이션에 있는데,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그 기준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딱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 이럴수록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아이가 제일 잘하고, 재미있고, 좋아하고, 그런 거를, 너 그런 거 하지 마. 쓸데없어.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키워주고, 그러면서 공부도 같이 하게끔. 이제 저는 LA에 살기 때문에 많은 한국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아, 공부를 시켜야 돼. 학점이 중요해.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학원을 보냅니다. 여기도.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서 몇 시간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면 애가 평일날 할수 있는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엄마가 정해진 대로 그 따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결과를 펴놓으면요, 한국 애들은 거의 한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따라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애가 좋아하는 거 시키시고요. 그것이 그냥 풀어놓는다, 뭐 그냥 아무 간섭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 관심 있는지를 애들이 이렇게 표명을 하면,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부모님이랑 같이 그걸 좀 발전시키는 방법?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아, 그런 걸 너무 잘해서 좋은 엄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우리 올리비아는 어떤 식의 결과로 이렇게 애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충 올리비아의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아, 요거 좀 얘기해주지 아쉽다. 그런 게 있으면 아래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모아가지고 다음에 다른 비디오로 한번 엮어볼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thumbs up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My Top Things 채널도 봐주세요. 요즘에 올리비아가 부쩍 비디오를 자꾸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 생일 파티 가는데 친구랑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화장하면서 Get Ready With Me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My Top Things 제 인스타그램 와주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얼른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보세요. 그게 요즘에는 대세입니다. 뷰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블로그보다는 이제는 인스타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